공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볼 연결됐고요. 밀리고 갑니다. 그리고 왼발로 크로스 반대쪽에 길게 올라옵니다. 박 반쪽 깔아놓고 오른발 슈팅!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밀어내고 있는 샤리샤리. 박주영의 소원없기 운전 쪽으로 기어져 갑니다. 178이기 때문에 높이에는 당연히 약점이 있어. 땅볼로 깔아주고 자 일단 네, 연결되면서 웃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아 그 정면 박동진과 박주영이 주고받고 날리바이스 왼발 크로스까지 가닥까지 연결. 이번에는 자 이거 다시 한 오른발 들어가면서 자 2단골로 오도망을 했고 세 번째까지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 헤더가 제대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막아냈고요. 한번 막습니다. 황현수 뒤쪽으로 슈팅 이것도 괜찮았어요. 박주영이 슈팅까지 네. 2단 콤보까지 막아냈고요. 마지막 그리고 헤더까지 박동진의 머리에 정직하게 샤리샤리 정면이군요. 민첩해 보이는군요. 자 여기에서 박동진이 오른발로 잘 돌려놨는데 바깥쪽으로 잘 밀어냈던 샤리샤리 그리고 알리바이프의 왼발 슈팅. 자 네. 아, 지금 오늘 박동진이 뭐 머리로 다리로 다 슈팅을 때리는데 네. 이게 다 막혀요. 그리고 주세정은 중앙으로 알리바이프 다소 먼 거리 하지만 왼발 샤리샤리 어렵게 공 살려냅니다. 1패 자 좋습니다. 알리바이프 가운데 중앙에 깜깜깜 오른발 슈팅 또 막혀 샤리샤리 하지만 정확하게 골문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알리바이프 그리고 오른발 슈팅은 일단 마무리가 되는 슈팅이었습니다만 너무나 정직하게 골키퍼 정면 어렵게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후방의 주세종과 한찬이 그대로 슈팅! 네. 자, 오른발에 한번 공을 실어봐 톱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는 서울의 공격. 자, 지금은 알베 선수가 그래도 좀 하면서 뒤쪽으로 내려갑니다. 김한길 그리고 중앙으로 패스 연결 그리고 왼발로 정확하게 자 마지막에 짧은 바운드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골키퍼가 잘 쳐냅니다. 아 지금은 이제 코스만 보고 때렸는데 네. 아마도 앞쪽에 이제 수비진들이 좀 있어서 가린 거